야, 그럼 반칙이잖아. 아, 진짜 너무 치사한 거 아니니, 너? 내가 반드시 돌아서 죽여버린다. 3번은 처음 오는 맵에서 길을 잃었어. 짐 뭐야? 여길 입장을 한다고? 와, 집이다. 일지가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 철도끼, 알파 6포. 와, 버프 준대. 일지를 읽을 수가 없는데? 가자! 쟤 어디로 가야 하고, 탑이다. 여기도 있어, 저 바질탑. 아, 바질탑이네. 여기네, 나? 강을 찾아, 강을 찾아서 강을 건너면 돼. 강을 찾아, 강을. 강 어딨어, 강. 저 다리는? 저기네, 저기네, 도착했다. 아, 저기, 저기가 집이죠, 저쪽이죠. 집이란다, 버그죠. 아, 야, 복수하러 간다. 날 죽여? 아, 믿을 수가 없네, 진짜. 사슴한테 죽었다는 게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어? 그 악마 같은 것도 다 죽였는데 한 번도 안 죽고, 이씨. 사슴이 여기 있었단 말이지. 지구력 채워, 지구력 채워. 어딨는지 걸리기만 해봐. 나 무기가 엄청 많이 남았네? 노경이라도 뜯어가겠다, 야. 안 되겠다. 참을 수가 없다네. 그리고 여기 상자 있고, 어딨어? 복수하러 왔다. 아, 나 죽인 놈들은 다 사라져 있어. 어? 벌 받은 거야, 인마. 내가 안 죽였는데. 왜 죽어 있냐, 쟤? 그래. 벌 받은 거야. 나한테 맞았던 상처가 아팠나 뭐 출혈 때문에 죽은 거 아닐까? 그렇게 믿자고. 얘 고대 유저이구만. 너 뭐냐? 사슴은 다 내 손에 죽어야 되는데, 친구? 응? 유랑상인? 아, 흑요석 조각이 이렇게 비싼 거였어? 어, 잘 됐다, 야. 가져오긴 잘했네. 야, 여기 좋은 거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내놔. 너 의외로 살 게 없다, 야. 금괴라도 줘라. 야, 이런데 상인 있는 건 좋다. 예, 물 좀 끓여갑시다. 있겠지? 아싸, 물이다. 아, 드디어 깨끗한 물을 마시겠구만. 한 잔 더 뜨자. 아, 나 그 사슴 그... 가슴 찾아야 돼. 개센 놈 그거. 이번엔 진짜 죽인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자셔버린다, 그냥. 아, 나 강화판 함정 좀 만들어주지. 어떻게 쓰는 법 없는 거야? 그 스킬이 있어야 쓴다던데. 그리고 저 이거 한번 써보죠. 이거 대체 언제쯤 쓰게 될지 모르니까. 텐트래요, 이게. 올. 식물 텐트래. 어떻게 쓰는 건데? 아이로 들어가 자는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네, 이렇게 해둘 테니까 나중에 여기 와보면 돼. 나 좀 잘 보살펴주면 돼, 나를. 알았지? 니 사슴을 살려두는 대가야. 사슴 없냐 또?
뭐냐 얘는? 나한테 아무 불만도 없죠, 아저씨. 많구만 이 새끼 이거. 불만 많은 놈이었구만. 가라. 미친 새끼 아니야? 존내 빠르잖아. 오우, 갔으면 잽도 안 되겠는데. 야, 이상호 켜졌어. 그렇군. 2연타까지 있구만, 얘는. 돌진형인데. 그치? 그치? 2연타까지 있고. 지구력 때문에 2연타가 있던 3연타가 있던 나는 감당이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 지구 채우고자. 파 끝났다. 이제 내 도끼에 죽는 일만 남았어, 너는. 아이고, 힘들어라. 파다 끝났어, 너는. 죽었어, 진짜. 하아! 감히 도망을 가? 건방지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녀석, 이거. 아, 뭐해. 이리 와. 건방진 녀석, 지금, 어? 야, 니가 비스트 골렘이구나? 나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팔라듬 못을 만들어야 되네. 팔라듬 못은 어떻게 만드는데? 팔라듬 4개 들어가? 나 하나는 있지 않냐? 아, 저 가방 안에 있구나. 그래, 팔라듬 3개 있으면 만들 수 있네. 다음 도끼. 야, 좋다. 어? 잠깐만, 잠깐만. 너 잡몹이었냐? 대화로 좀 해결을 하자고, 잠깐만. 친구.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지? 죽어서 방패까지 만들어 간다. 팔라듐은 사면 되지, 뭐. 까짓 거. 아니, 지금 내 식물 텐트 근처에서 산다 이거지? 저기 있구만. 원래 여기까지 오는 애들이구나. 야, 거기 있다는 것은 어쭈? 거기까지 갔다? 무서운 게 없구만 아주 그냥. 응?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그냥. 그렇지, 두 대까지. 건방진 녀석! 상대도 안 되는 게, 둘이다! 팔라듬만 있으면 된다. 가슴을 죽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만. 가자.
야, 집 앞에 있는 놈들 또 젠됐네. 아, 깜찍한 새끼들 저거 안 되겠구만. 봐서. 어디서 막을라 그래? 어? 야, 헝겊조각 3개. 야, 무거워 주머니. 앞에서 이렇게 아이템 주면은 고맙지, 고마워. 한명더 있을 텐데? 저기 있구만. 두 명이나 더 있구만. 생각보다 분발했구만. 인계철선, 나 거기야. 인계철선 있는데. 멍청아. 죽어야겠네? 아이고, 1대1로 덤비게? 뭐야, 안 때려. 생배기. 3타. 죽으시고요. 아, 너무 황홀하다. 이게 정상이지. 더러운 사슴놈들. 아, 진짜.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지. 나 여태까지 뭘 당한 거야. 버섯바 왜 자꾸 먹는 거야, 얘네들. 팔라줌을 파는 놈이 없네. 아휴. 비켜. 야, 팔라줌을 파는 녀석이 한 명도 없네요. 일단 다 판매합시다. 18원, 8, 8, 8, 8. 이렇게 판매해주고요. 팔라줌이 3개만 딱 판매를 해주면은 내가 그걸로 할 텐데. 일단은 다 팔아줍시다. 안 쓰는 거. 아. 비스트 골렘이랑 뿔까지 들고 다니는 건 솔직히 좀 무겁고, 이렇게 판매를 합시다. 100원밖에 안 되네요. 실망이야. 역시 팔라줌 같은 게 돈이 많이 되긴 한다. 그러면은 대화할까? 아마 시간 됐을 거야. 한번 죽어서 시에르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도착했단다. 우리의 성문 수호자인 버력에서 온 전갈인데, 우리 도시 해변가에 있는 도적들의 요새에 위협을 받고 있다. Here's what 아, I need you to do. 시에르조 가서 버렉 도와주래요. 힘들게 여기 다 뒤지고 왔는데, 알았네. 저 팔라줌 3개만 있으면은 무기 업글 가능한데 지금 가야 되나요, 아줌마? 그럼 내일 팔라줌을 구해서, 예, 그리고 이제 장비 바꿔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시에르조 해야겠네요. 뭐 시에르조로 가라 그러네. 태초 마을이 시에르조입니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아, 오늘 두 번이나 죽었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뿅!